이미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저를 넘어뜨려서 다치게 하고 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저 때문에 다쳤다면서 저를 고소했던 사건, 경찰에서 저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까지 올라갔었죠. 이미 그 결과가 문자로 통지가 됐고 알려드렸습니다만 검찰에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편지까지 배송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린 것과 아울러서 또 추가적으로 검찰 관련해서 드릴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왔고요. 여기를 개봉하라 그래서 개봉을 하면 네,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두 면에 대한 상해 피의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누구누구누구 써 있고 서명도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나와 있고 결정 일자는 2021년 2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편지가 도착한 날짜는 3월 3일이었습니다. 자, 결정 죄명은 상해, 결정 결과는 혐의 없음입니다. 예, 무혐의로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거라 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더 이상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조차 못하도록 확정이 된 결과고요. 자, 근데 검찰에서 이거 말고도 예전에 또 편지를 저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전달받은 건데. 그 신천지 말고도 이제 또 천상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 채널을 지켜보신 분이나 혹은 MBC 실화탐사대나 각종 언론 보도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서도 이제 저에게 고소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간부분이 고소를 한게 있는데 그분이 검찰에다 직접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검찰에서 아, 이 사건은 검찰에서 먼저 다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게 넘기겠다라고 결정한 통지서를 보낸 거죠.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3월 3일 어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에서 3월 2일에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 와서 긴급 사건이 터졌다고 조사 날짜를 미루자고 해서 현재는 한주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천상지천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잘 받고 무사하게 또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날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